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이라며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때 올린 출장비 10여만 원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개인 용무냐, 공적인 업무냐를 두고 대립하는 건데 교육계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전국 10명의 시도 교육감이 지난달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충청권에선 최규진 세종교육감과 김지철 충남,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자 국고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였습니다. 교육감들이 청와대 1인 시위를 출장 처리하자 교육부는 소속 교육청에 개인적 의사표현은 사적 용무라며 출장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뭐 공무원이 무슨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출장을 달고 뭐 어디 집회나 1인 시위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다 그게 그 공무입니다. 형식상 볼 때 이거는 그 사적 용무로 보고 있는 거죠. 반납해야 할 출장비는 세종교육청이 교육감과 수행원 등이 올린 19만여 원, 충남은 8만여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권 교육감들은 정당한 공무상 출장이었다며 출장비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여만 원의 출장비를 놓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감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 용무로 해석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한 소요 재원을 확보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것은 교육 본연의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처리를 한 것입니다. 미묘한 시기에 교육부는 24일자로 세종시 부교육감을 전격 교체했는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정부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징계성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교육부의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